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지며 점점 가을의 한복판으로 들어섭니다. 커지는 일교차에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시니어 대학에서 가을 학기를 맞아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야외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은 시간이었는데요.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제8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30개의 다양한 음식과 체험 부스에는 천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과 6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2,884명이 완주해 주신 걷기 행사를 통해 1,442만 원의 다문화 가족 후원금이 적립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전시된 사진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만청 사진나무와 함께 참여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부 주관 10월 열방 기도회가 22일 화요일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강석종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요. 담장을 넘어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둘레길 선교팀에서 19일 토요일 인제 가을 단풍 숲길로 트레킹을 떠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복음을 위해 변화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나교회는 항상 노력합니다. 본질을 위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속한 세상도 변화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